네, 수요일 순서는 경제에 관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팁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네, 교보 FMJ 김성원 매니저 그리고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의 이상건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원 매니저는 지금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네.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현재 지금 교보 FMJ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담을 해오시는 고객분들의 재테크 상담하고 있고 그리고 네. 가게 포트폴리오 꾸며주고 그런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많이,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신 분들 많이 만나신 분일 네. 거예요. 아마 두 분 다 마찬가지시긴 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게 저축성 예금에 돈이 많이 몰린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낼 때, 네.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보통 이제 1년 미만의 예금이라든가 뭐 MMF, CMA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 정말 장기 투자하는 곳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을 불확실하게 볼 때 이런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것이 불확실하거든요. 그 뭐 유로존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고 뭐 그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제 그리스 부채 한 5배 정도가 돼요. 빚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1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0.75%였어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성장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럼 뭐냐. 성장을 못하면 일자리가 안 생겨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데 사람들한테 또 연금은 다 나가야 돼요. 복지비용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은 안전한 데 넣어놓고서 좀 보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다 좀 잠깐 놔둬보고 변화하면 다른 데로 가자. 눈치 보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그럼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그 우리 야구 게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길 게임 같으면 정확한 마무리 투수를 보내겠는데 네. 이길 게임인지 질 게임인지 긴가민가 거죠. 네, 그래서 네. 투수를 최대한 아끼고 있는 비유가 이해가 확 되네. 야구 그러니까 이해가 정말 쉽게 되네요. 네. 아무튼 불안감이 좀 높아진다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불안하신 분들 위해서 오늘 두 분이 도움 주셔야 되는데 김 매니저님부터 네. 오늘 생활경제 길라잡이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두 분 지금 지갑이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아세요 혹시? 아 지금 현재 제 지갑이요? 아니요. 대개 경우는 잘 모르시잖아요. 네. 우리 집안에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 아는 사람 많을까요? 아 많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순자산을 파악하는 방법과 그리고 네. 진짜 우리 집안이 공부 잘하는 집안인가 공부 못하는 집안인가 네. 성적표 한번 매겨보려고요. 갑자기 겁나는데요. 이게 왜 성적 매긴다 그러면 그때 또 긴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일단 재테크를 네. 수능이라서 더 그러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그러네요. 네. 네. 정말 재테크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황부터 지금 현재 상황부터 파악을 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쭉 여러 가지 과목을 가지고 평균보다 잘하냐 못하냐를 따질 텐데. 네. 우리 집안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모든 자산을 쭉 펼쳐놓고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집안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대차대조표에 뭐 얘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이거를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게 지금 파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네. 보시면 이렇게 좌측에 구분에 쭉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거 이게 정말 예일 뿐이고요. 어렵지 네. 않습니다. 보시면 예금, 적금, 기타 그리고 빨간 글씨로 현금, 등가물이 합계에 써놨는데요. 네. 그냥 돈입니다. 아,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위로는 현금 보시면 되고요. 네. 밑에 주식, 적립식 펀드, 기타. 지금 당장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그래도 돈.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당장 슈퍼에 가서 바꿀 수 있는 돈. 네. 그리고 팔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 돈.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구분을 해 두시고요.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원한 부동산 네. 얘기가 또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쭉 보시면 주택, 자동차, 즉 약간 덩치가 큰 돈들이 들어가 있던 것들 네. 그리고 그 합계를 쭉 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매월 지불하는 우리에게서 아주 친숙한 할부금들 있죠. 대출이자 할부금들이 네.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 써보시고 그리고 부채 총계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앞에 있던 순자산 그리고 뒤에 있던 부채 합쳐서 순자산 마이너스 부채하면 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계가 나오겠죠. 아. 이걸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저희 집사람마저도. 아니 근데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 지갑에 얼마 있는지 동전까지도 정말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다가 그 돈을 조금 놔뒀던 그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지 이런 고민이 잠깐 들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실제로 그런데 저렇게 한번 따져보면 네. 그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적표 받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성적표를 받으면 네. 정확하게 나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성적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나누고 싶지 않지만 네. 우리 집안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뭘 제게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야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대차 대조표라고 해서 네. 저는 경제 경영을 전공한 분들만 쓸 수 있는 네.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차 대조표를 만들므로써 이 미래까지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왜 공부 잘한 아이들이 늘 인터뷰 때 그러잖아요. 국영수 중심으로 선생님 수업 열심히 하고 했던 것처럼 네. 네. 아예 한 번 안 받아보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총계를 쭉 내보면 무엇에 주력을 해야 하고 네. 무엇은 좀 더 보완해야 하고 하는 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조만간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지는 이 상태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들을 예, 판단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미래를 사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가운데서 부채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는데 부채가 더 많아서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조만간에 네. 우리가 뭘 하나를 팔든가 뭐 이렇게 네.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 건전한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네. 마이너스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이 집을 팔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렇죠. 근데 네. 부동산 경기를 예측을 해본 건데 네. 집값은 계속 오르지 않을 것 같고 대출이자는 계속 커가고 이러면 건전한 결심을 언젠간 해야 되겠죠. 네. 차라리 집을 팔아서 대출이자를 갚는 것이 그렇죠. 길게 봤을 때 그래야 나머지 현금 및 등가물을 늘려서 다시 네. 순자산을 늘릴 수 있는데 네. 그 결심을 하게 도와주는 게 이 대차 대조표입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두려워서 네. 마이너스가 많아진 거를 확인하는 게 눈으로 확인하는 게 두려워서 좀 만들지 못하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는 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건강검진 두려워서들 다들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하고 나면 괜찮아요. 그럼 이걸 하면 여윳돈이 어딘가에 좀 박혀있다 이런 것도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좀 조정을 하면 여윳돈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게. 그러니까 아주 네. 단순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대개의 경우 자동차 할부금들 다들 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에 사인할 때 보시면 대부분 원리금 합계가 원리금 균등으로 네. 상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법 오랜 시간 상환을 했는데 사실 원금 다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네. 중도 상환을 하는 것이 낫겠는가 안 하는 것이 낫겠는가를 그 대차대조표 안에서 만들어보고 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결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대차 대조표 만들 때 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해야겠죠. 네. 네. 솔직하고 거짓 없어야 하고요. 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그다음에 배우자분 두 분이서 보고 온 가족이 다 보시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네. 수 있고 이러면 제일 예쁠 것 같은데 거짓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둘마저 속이면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저 통장 따로 하나 모아둔 거는 그냥 이렇게 슬쩍 놔두고 그래도 제 생각엔 남자들은 비자금이 있어야 돼요. 생존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밝히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니 이런 거를 지금 이상원 상무도 뭐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체 대표는 아니면 현금 흐름표 같은 네. 거는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얘기보다도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만났던 굉장히 그 재테크를 잘하는 제 친한 친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이렇게 엑셀 항상 짜요. 컴퓨터로 짜가지고 네. 자기 자산 변동 현황들을 체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그래야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 계획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이렇게 현금 흐름표라든가 대체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돈에 관한 계획을 잡기 위한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네. 또 이 프로 주부님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남편의 비자금은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용인을 게, 해주시는 네. 게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비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비자금이 없으면 네, 사회생활 할 때. 그럼 어느 정도는 그냥 슬쩍 눈 감아주자. 네. 예. 김성호 매니저도 마찬가지세요?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만들다 보면요. 네. 비자금 사실 우리 주부님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 월급이 100원 들어왔는데 네. 지출 항목들 쭉 나열하고 돈이 비어요. 네. 이게 어디 갔지 하고 남편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눈빛이 흐려진다는 것 초점이 흔들 우리 상무님처럼 당당하게 난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아. 제 경우는 반성하고 청소하죠. 아, 그런 경우가 있겠군요. 예. 네. 아니, 근데 대부분의 그 남편들이 여자, 이제 집에 있는 부인들께 가계부 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모든 책임을 도대체 그러니까. 월급 갖다 준 걸 어떻게 아, 쓰는 거야?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런 남자 없나요? 요즘은 강 큰 남자죠. 아, 네. 요즘은 그냥 주는 주는 대로 저희 연구소에 우리 연구원들만 하더라도 경제권 있는 저희 연구소의 네. 공통점 중에 하나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 한 명도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마누라가 어떻게 돈 쓰는지 몰라요, 다. 아, 그렇군요. 못 물어봅니다, 요즘. 아, 이 얘기는 딴 어느 날 특집을 잡아서 한번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 대차 대조표에 이어서 네. 현금 흐름표까지 사실 네. 오늘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 얘기는 재밌으니까요. 네. 오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할까요? 이, 오늘은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